이번 유대회에는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참가한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광주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고마움을 고국에 돌아가 꼭 얘기하겠다며 감사해하는 선수들을 김철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응원하는 동료, 도와주는 코치 한 명 없지만 섬나라 IT에서 온 태권 청년 알티도르 마케슨 씨의 눈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비록 1차전에서 탈락했지만 메달보다 값진 마음을 안고 고향에 돌아갑니다. 지진으로 아버지를 잃은 청년이 태권도 장비 하나 없이 홀로 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광주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장비도 사주고 장학금도 마련해줬습니다. I love all that they do for me because before if I have them as my supporter I can do better. I can do best in this competition. 네팔 선수단이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지진 참사로 경기 참여를 포기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광주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며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불안한 상황을 벗겨라 대신 늘어나면 락니스 락송 함으로 대사분이 세이들레 지금 대리 틀로 물레 조건을 보여서 라임이 떨어 지금 배웠다는 걸 들어라야겠어. 우리나라와 국교 관계가 없는 쿠바도 두 명의 유도 선수를 유대회에 보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참가 못할 처지였지만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의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참가한 쿠바의 유도 선수는 경기를 뛸 수 있게 된 사실 자체가 감격스럽습니다. Venir aquí me he sentido súper bien, muy buena atención con nosotros los cubanos y nos hemos sentido de maravilla, Corea está preciosa. 이들 선수들은 고국에 돌아가 광주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겠노라고 공통적으로 다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나눔의 뜻이 유대회를 매개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